나라 씨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? 무슨 소리야? 술 소리야. 안녕하세요, 쇼호스트 윤나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. 네, 여러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원에 왔는데요. 이 남원의 전통주, 남원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술 소리의 작품들. 이제는요, 2017년 7월 주류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에서 술 소리에 가까이스러운 이 술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강한 남자들이 먹는 그런 강쇠. 강쇠!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맛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근데 네. 색깔부터 빛깔부터 굉장히 곱잖아요. 근데 이 강쇠가요. 네. 60일 동안 전통 발효를 시켜서요.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산자락에서 나는 그 몸에 좋다는 거를 그냥 다 넣은 전통 발효주라는 거죠. 네, 거기다 지리산에서 키운 쌀로. 너무너무 좋은 재료가 이 주원료예요. 그러다 보니까 빛깔 한번 보세요. 여러분 빛깔 좀 멋있게 보여주세요. 너무 고와요. 네. 이건 진짜 마치 화이트 와인. 맞아요. 골드빛의 고급스러운 맛을 안 볼 수가 없죠. 맛을 한번 제가 빨리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이거 자체에서 나는 향기가 굉장히 향긋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시시면서 멋있어 어때요? 이게 여러분들 정종 같은 전통주생 하면 원래 조금 되게 무겁고 네. 텁텁하다라고 맞아요. 생각을 마셔야 할 텐데 굉장히 라이트합니다. 와, 넘어가는 몸 넘김도 상큼하면서도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. 네. 진짜 부담 없이. 근데 또 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술 맛은 확실하게 또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술은 술인데 부드러운? 부드러운 술. 역시 제가 술을 잘 못하잖아요. 맞아요. 나라씨도 네. 한번 맛해보세요. 이게... 여성분들도 이 발효주, 전통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깨주실 필요가 있어요. 굉장히 라이트합니다. 씨. 네네네. 술은 술 맞아요, 여러분. 근데 제가 술을 좀 못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자체적으로 아까 어디서 숙성됐다고 했죠? 맞아요. 발효주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부드러워요. 향긋한 향기와 함께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부드러움. 목 넘김. 이거는 진짜 술 못하시는 여성분들한테도 거부감 없이 진짜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주정이라고 네. 소주, 쉽게 말하면 소주가 에탄올 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.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자연을 담아낸 정신 그대로 그럼요. 그리고 원에 거의 그대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럼요. 전통주다 보니까 진짜 정성을 담아냈기 때문에 이 술 안에도 그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. 먹으면서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술. 여러분 온라인으로 술을 살 수 있다. 손쉽게 이제 전통주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건데요. 남원시의 자랑, 남원의 술소리. 전통과 기술력과 건강한 성분을 담아낸 술소리와 함께 여러분도 조금 더 전통주에 가까워지시고 가족들과도 더 좋은 자리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안녕.